장로의 신학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특수교육 대상자 모집 요강입니다. 1.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며 기한은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부터 2023년 1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2. 자기소개서 및 서류 제출 기한은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부터 2023년 1월 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3.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면접고사는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이며 4. 교회음악학과 실기고사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5. 합격자 발표는 2023년 2월 2일 목요일이며 6. 합격자 등록은 2023년 2월 7일 화요일부터 2월 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모집 요강 설명에는 가 모집 단위 나 지원 자격 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 나 전형 반영 비율 나 면접이 있습니다. 가 모집 단위에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음악학과가 있습니다. 나 지원 자격에는 1. 고등학교 졸업자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1. 개신교 세례교인 또는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식을 한 사람 3. 출석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시각, 청각, 지체부 자유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5. 기타 장애인 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이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국가보훈처 등록 상위 등급자입니다. 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1.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의 경우 국어 7등급 이내, 수학 8등급 이내, 영어 8등급 이내, 탐구 두 과목 평균 8등급 이내에서 3개 이상 만족해야 합니다. 2. 교회음악학과의 경우 국어 7등급 이내, 영어 8등급 이내를 만족해야 합니다. 나 전형 반영 비율입니다. 1.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의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만 100% 반영됩니다. 2. 교회음악학과의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20%, 실기고사 80%입니다. 마 면접은 면접위원 2명, 구술면접, 개인별 야구분, 인성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장애학생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장애학생 지원 업무입니다.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는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지원, 장애학생 편의시설 지원, 장애학생 도우미를 선발하여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및 생활 지원 업무 담당,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 장애학생 휴게실에 전동 휠체어를 비치하여 장애학생의 이동편의 제공,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진행, 장애인식 개선 세미나 개최, 기타 장애학생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학실 지원 업무입니다. 업무 내용에는 입시, 면접 및 실기고사의 도우미 지원, 수강신청, 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제도 시행, 최저 수강학점 미적용, 담당교수 출석부의 장애학생 명시, 각종 시험 중간 기말 성경종합고사 등 시험시간 추가 배정 1.5배, 별도 고사장 및 도우미, 시험기간 대필 도우미 등 담당교수 통보 배정, 장애학생 장학 지원, 출석 인정시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교수학습 개발원 지원 업무입니다. 업무 내용에는 1. 장애학생 학습 기자재 지원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와 강의 내용 출력용 모니터를 운영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보이스 레코더,
오디오 전자책 점자 입출력기를 운영. 2. 학습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초 역량, 학습 역량 강화, 학습 부진 학생, 학습 문화 확산 프로그램 진행. 3.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 오찬 만남, 장애학생 수업 교재 개발, 학습 튜터링, 학습 튜터 선발 및 학습 지원. 4. 점자 프린터 지원. 점자 프린터를 두어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지원 업무입니다. 업무 내용에는 점자 도서, CD 자료, 듣는 책, 오디오 전자책, 확대경, 장애인 열람석 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정시 특수교육 대상자 모집요강이었습니다.